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오늘 시골에 있었더니 굉장히 추출합니다. 오늘 아빠한테 가서 오늘 먹을 거 있냐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아빠! 아빠! 먹을 거 있나요? 먹을 거? 먹을 거? 네. 먹을 게 뭐 있을까? 뭐 간식 없어요? 간식? 그냥 여기 밤하고. 네. 쫀득이 있는데 밤하고 쫀득이가 뭐래? 밤하고 쫀득이가 있다고요? 어디요? 밤하고. 야, 쫀득이는 저기 저 싱크대 찬장에 쳐다봐. 뭐 이거 밤이에요? 이거 밤이잖아. 아 이거예요? 어. 이거 먹으려면 아빠 버너 있어야 되잖아요. 버너. 아니요, 이 숯불에다 자꾸 먹으면 돼. 어, 숯불에 어디 있어? 있잖아. 아, 여기? 아 이 여기 화로 여기다가요? 아 그래요? 어. 시골 번데기랑 여기 밤 요거에서 한번 구워 먹어 볼게요.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얹힐게요. 그리고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아주 맛있게 구워집니다. 들어갑니다.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? 아빠! 아빠!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요! 빨리! 근데, 이게 안 들어가. 그럼 잡아 쉬어. 이걸 쉬라고요? 어떻게 구부려요, 이거? 살. 아버님께서 구부려 주시기로 했어요. 제가 잘 못해가지고. 오! 야, 여러분들 들어가죠 이제. 야, 들어가죠. 와, 딱 들어가죠. 이거 어떻게 보여?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, 아빠. 이거 보여. 네가 해봐. 와, 아까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구부러지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쏙 들어가게 돼 있어. 와, 대박. 야, 이게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? 이거 봐요. 아까 안 들어가졌는데. 잘 봐요. 오! 그럼 이제. 자, 이제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. 아까 생각한 거 있어서 제가 적당히 넣고, 숨 삼아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들어갑니다. 자, 밤이 잘 익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오, 군밤이에요, 군밤. 이렇게 잘 흔들어가지고. 자, 잠시 올려놓을게요. 밤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뭐야? 밤 뛴 것 같은데? 오! 뭐야? 가자! 오! 뭐야? 오오! 오, 아빠 밤 뛰어요! 이거 안 깠어요. 이거 한번 상처를 내놔야 돼. 아 그래요? 오오오! 뭐야? 이거 상처 안 내면 빠져. 오!
네, 한번 볼까요? 형태? 우리 보자. 우와! 대박! 어디 아빠가 먼저 맛을 보고. 네. 와, 대박. 오, 여기도 한번 까지. 와, 대박. 잘 익었어요? 와, 오, 잘 와 연기 나는 거 봐요, 여러분들? 오. 이야. 대박이다. 우와, 와, 이게 되게 잘 까지네요, 아빠? 이거 구면 잘 까져, 어디? 우와, 이 노란 거 봐. 연기도 나요. 와, 대박이다. 와, 제가 군밥 먹어볼게요. 이거 봐요. 와, 방금 익힌 건데, 하루에. 와, 바로 익혔어요. 와. 와, 대박. 와. 엄청 맛있어요. 오, 네. 와, 맛있다. 와, 색 봐요. 와, 고기 예뻐요. 어, 엄청 맛있는데? 어떡. 아까 어렸을 때는 아궁이라고 먹었는데. 아궁이요? 자, 이제 밥 먹어봤으니까 이제 이 쫀득이 한번 제가 익혀볼게요. 쫀득이. 자, 쫀득이를 까서 여기다 올려줄게요. 너무 맛있겠다. 여기다가 이거를 오, 좀 바삭바삭해요. 오, 딱이야. 오, 찌찌찌. 와, 대박. 쫀득이, 쫀득이. 쫀득이가 살짝 타긴 했는데, 화로에 구워가지고,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먹어볼게요. 와! 와, 엄청 맛있어. 야! 40년 전에 그 맛이나 지금이나 똑같네. 엄청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야, 하루에다 구우니까 더 맛있네. 오늘 아빠랑 추운 겨울 이 쫀득이랑 군밤 간식을 먹어봤는데요.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, 아빠. 맛있지? 40년 전이야, 똑같아요. 이 화로에다가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이 불화로에다가 한번 꼭 먹어보세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앞으로도 맛있는 간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!